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진짜 역대급 많네요. 이걸 38라운드까지 다 끌고 갑니다. 누가 우승할지, 누가 챔스 갈지, 또 생존은 또 누가 마지막에 할지. 이야, 진짜 역대급으로 가고 있는데 리버풀 대단하네요. 이야, 지난 새벽에 사우스햄튼을 잡았어요. 네. 극적으로 잡았습니다. 네. 선제골을 레드먼드가 딱 넣을 때만 하더라도 어이? 맨시티 우승?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이 경기 승리하지 못하면 맨시티가 우승이 확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민다미노. 네. 와, 그거 주고 들어가서 각이 네. 없는데 보셨죠? 네, 잘 때렸죠. 와, 진짜 그 구석으로 잘 때리대요. 딱 꽂히고. 거기다 어쨌건 간에 좁은 공간이었는데 거기서 예, 터치도 잘 가져간 거죠, 진짜. 그 위에 이제 후반전에 그 마티비 네. 이렇게 했는데 틀어가지고 네. 네. 2대1로 역전. 자, 그러면서 이제 우승의 불씨를 좀 살려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결과도 결과지만 아, 클롭 감독도 참 대단하고 미나미노도 그렇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미나미노가 이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첫 선발이었어요. 네. 그동안 교체로만 10경기 뛰었고 네. 사실 컵대회 사나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네. 리그컵하고 FA컵에서 좀 골을 넣었었던 거였죠. 그래서 리버풀이 컵대회 우승하는데 참 큰 도움을 줬던 네. 친구고 이번 골까지 이번 시즌 모든 대회 컵대회 프리미어리그 네. 다 합치면 10번째 골. 예, 그러니까 리그컵에서 4골을 넣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A컵에서 3골을 넣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추가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3골 다 합치면 10골. 그렇죠. 그러니까 리버풀에서 어쨌든 미나미노가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이번 시즌 중요한 순간마다 해주는 것은 임팩트가 크다. 그리고 네. 이번 경기도 가장 잘했더라고 저는. 네. 플레이를 밀러하고 마티브하고 이렇게 한 3명 정도가 가장 잘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만 놓고 보면 그런데 클럽도 참 대단하다는 게 로테이션. 로테이션을 싹 돌렸잖아요. 완전 돌렸죠. 예. 일단 뭐 쓰리톱 그 원래 그가 기존 주전인 살라, 마네, 루이스 디아스 다 빠지면서 미나미노, 피르미노, 조타가 나왔고요. 당연하게 미나미노가 첫 선발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프리미어리그 선발 조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원도 원래는 이제 파비뇨, 헨더슨, 티아고인데 물론 뭐 파비뇨 부상 때문에 빠진다고 얘기가 나오긴 했었지만은 어쨌건 간에 밀러, 커티스 존스 그리고 엘리엇. 맞아요. 그러니까 밀러 제외하고 꼬꼬마 두 명. 꼬마들. 예. 이렇게 세웠고요. 좌우 풀백도 당연히 로버트슨, 아놀드 다 빠지고서는 치미카스하고 조고메스가 나왔고요. 중앙 수비수는 이제 반다이크가 빠지면서 예 코나테하고 마팁이 섰죠. 사관왕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네. 이게 너무 많은 대회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로테이션을 전면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야 그래도 승리를 하는 네. 그것도 원정 가서 선제골을 얻어맞고 두 골을 따라 붙어서 간다는 거 네.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그 네. 대단한 거죠. 정말 리버풀 경기 이번 시즌 참 좋다. 네. 클럽도 참 대단하다 느낌인데 자 중요한 것이 그러면 여하튼 이걸 38라운드 마지막 라운드까지 끌고 갔잖아요. 네. 메이티와 리버풀의 1, 2위의 승점 차가 1점입니다. 네. 지금 골득실이 리버풀이 앞서 있어요.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우승은요 경우의 수를는 제가 저도 막 딴 데서 얘기는 들어봤더니 막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들려 잘 너무 쉽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네. 맨시티 이기면 다른 경기 상관없이 그냥 우승 확정. 네 자력으로 확정. 그렇죠. 리버풀은 우승할 수 하려면 리버풀은 이기고 맨시티가 비기거나 져야 됩니다. 네. 딱 그거예요. 맞아요. 리버풀은 무조건 이겨놓고 맨시티가 네. 넘어지길 바라야 돼요. 네. 무승부건 패하건. 네. 자, 요거밖에 없다. 네. 그냥 시티는 이기면 그냥 네. 우승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 상대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둘 다 홈 경기예요, 또. 네. 리버풀은 울버햄튼, 맨시티는 아스톤 빌라인데 네. 상대전적으로 좀 살펴봤어요. 네. 어떨까? 둘 다 강해요? 너무 강해요? 아, 맞아. 네. 그러면 이제 맨시티가 리버풀이 울버햄튼과 이제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을 봤더니 2010년 이후에 12년 동안 진 적이 없어요. 네. 진 적만 없는 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에서 10연승입니다. 10연승. 네. FA컵에서는 진 적은 있지만 네. 12년 동안 10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맨시티도 빌라에게 네. 비슷해요. 2연승 포함 최근 10경기 9승 1무 무패죠. 이건 뭐 그냥 둘 다 그냥 거의 그냥 양악하고 왔어요. 이 상대팀들을. 그래서 이렇게 만약 둘 다 이기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시티가 우승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스코카가 막 우승 확률, 뭐 챔스 네. 확률 이런 거 내잖아요. 네. 지금 나온 거 봤더니 맨시티를 84.8% 네. 거의 한 85%고요. 네. 리버풀이 15.2%니까 한 85-15. 확률적으로 확실히 상당히 맨시티가 유리한 상황이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그래도 어쨌든 모르잖아요. 네. BBC도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희망은 계속 끌고 간다. 그리고 클롭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승 타이틀에 대해서 네. 나는 끝까지 네.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또 펩도 사실 좀 조심해야 돼요. 네. 지난번 굉장히 어렵게 비겼잖아요. 네. 웨스트햄한테 어쨌건 간에 예. 질 뻔했다가 비겼죠. 네. 질 뻔했다 비겼고 그리고 마지막 상대가 어쨌건 간에 제라드 빌라기 때문에 예. 리버풀과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로 가봅시다. 빌라 나왔으니까 우리가 최종 경기의 포인트 정도로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포인트만 네. 맨시티가 이제 아스톤빌라잖아요. 네. 근데 거긴 제라드 감독이 네. 있단 말이에요. 네. 어 이거 어떤 이거 스토리잖아요. 게 그죠 완전히 그죠. 예. 그리고 사실 제라드 감독도 나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도. 그렇죠. 예. 친정 팀에게 우승을 안기고 싶다는 생각이 있겠죠 당연히. 아니 저 영혼의 템백 어떻게 가능할까요? 뭐 해보려고는 하겠죠. 이게 그거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좀 걸리는 거 혹시 있어요? 뭐 맨시티에게? 아 맨시티한테 걸리는 거요? 네. 결국은 어쨌건간에 지금 지난 경기에서도. 페르난 진유가 상당히 위험한 장면들을 보여줬잖아요 센터백으로 정말 루이스 디아스가 부상인 상태인데 예 그러면은 조금 그 아니 후뱅 디아스 얘기한 거예요 후뱅 디아스 루이스 후뱅 디아스 후뱅 디아스. 예. 후뱅 디아스가 부상인 상태인데 다시 예. 후뱅 디아스가 부상인 상태인데 지난 경기에 이제 페르난 진유가 나와가지고 백패스 큰 실수 그 거의 안토니오한테 그냥 먹히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거 먹혔으면은 맨시티가 졌을 위험성이 굉장히 높았던 경기였거든요. 지금 뭐 수비 쪽에 카일 워커, 존 스톤스, 네. 후뱅 디아스까지 다 부상이니까 네. 요거는 사실 좀 걸리는 대목이 있다. 네. 네. 또 빌라 같은 경우도 잉스라든지 뭐 와킨스라든지 브엔디아 같은 개인 능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네. 뭐 이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부담되는 느낌은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그렇죠. 했지만 무승부를 거둬도 네.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 리버풀한테 내주니까. 도리어 그리고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건 리버풀일 거예요. 왜냐면 아, 오히려. 리버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승리밖에 없고 또 그리고 상대가 이겨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공격으로 나갈 거예요. 그냥 무조건 리버풀은. 아. 반면에 맨시티는 여기서 살짝 미끄러지기라도 하면은 그러면은 역전을 당할 수 있다. 그 쫓기는 입장이잖아요. 쫓는 사람보다는 쫓기는 입장이 더 얘기하더라. 심리적으로 그렇고 예.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약간 지키는 쪽에서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이제 QPR전 같은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QPR전이 딱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맨유 썬덜랜드 맨시티 QPR 예. 얘기한 거예요? 그때 맨시티가 아, 발로텔리 아구에로? 예. 그 맨시티가 앞서고 있었잖아요. 앞서고 있었는데 QPR하고 경기에서 못 이기고 있었거든요. 막판에. 예. 그래서 이거 맨유가 역전 우승 딱 했는데 추가 시간에 이제 그런 스토리가 나왔었죠. 제가 그걸 천명하게 기억하는 이유를 아세요 혹시? 아 박 의원님이 회사였어요? 저 그때 썬덜랜드에 있었어요. 썬덜랜드와 맨유 현지 베가놈이랑 둘이서 그 현지 중계로 저 그쪽 썬덜랜드에 있었고요. 아, 우승은 맨시티 QPR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너무나 선명하게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제코, 발로텔리, 아구에로. 네. 네. 그래서 오폭구만. 그래서 이렇게. 그런 아까 맨시티 입장에서는 그런 쫓기는 문제와 네. 그다음에 수비 쪽에 좀 부상자가 있어서 네. 미드필더를 좀 내렸어야 되는. 아니 그 솔직히 말하면 맨시티랑 QPR 경기면은 야 맨시티가 그냥 쉽게 대승 거둔 그때도 그랬죠. 아냐가 돼야 되는데 도리어 의외로 고전했단 말이죠. 심리적으로 오케이. 쫓기니까. 그런데다가 아까 했던 것처럼 제라드 감독이 분명히 당연히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겠죠. 네. 더더욱. 그래서 영혼의 템팩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 리버풀은요 일단 뭐 전술적으로는 아무래도 주중에 사우스햄튼 경기 로테이션을 썼기 때문에 이 경기를 그래도 주력을 좀 더 쓸 것 같긴 네, 해요. 당연하게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레알 마드리드와의 예. 예, 챔피언스 리그도 결승전도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거 어떻게 안배를 할까? 근데 뭐 또 일주일 뒤니까 예. 가장 또 팬들의 관심은 뭐냐면 살라의 출전 여부거든요. 예, 그 살라 파비뉴 반다이크 예, 출전 여부죠. 그러니까요. 뭐 살라 같은 경우는 이제 득점왕이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걸려있죠, 예. 어떨 것 같아요? 살라의 출전 여부는. 그러니까 이게 클롭 감독이 이전까지는 굉장히 그 부상에 대해서 신중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부상에 대해서. 근데 요즘은 뭐 당장 사우샘튼 전에 전반전 종료와 동시에 그 조고메스가 부상으로 빠졌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이럴 때 기자들이 그래서 조고메스 부상 상태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괜찮아요. 예? 아무렇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개그를 해.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예. 클롭 감독의 평소 성향과는 조금 다르게 아하. 예 굉장히 조금
뭐랄까 연막을 치는 느낌. 아까 약간 우리 전문용어로 허허실실. 네. 아니 뭐 큰 문제 없어요. 예. 예, 나올 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약간 그 살라 반다이크 때도 그랬거든요. 아, 명확하게 뭔가 예전에는 정보에 대해서도 아 이렇게 지금 좀 파악을 해봐야 예. 되고 뭐 예. 이렇고 어찌보면 이제 어느 정도로 밝힐 수 있는 내용들을 하면서 조심스러웠는데 네. 요즘은 구체적인 얘기를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허실실한다는 얘기는 사실 모든 정보를 숨기려고 한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아 뭐 괜찮다고 아 뭐 나올 거라고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완전 연막을 치고 있다. 네.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프리미어리그도 마지막 라운드가 있지만 리버풀은 예.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예. 뒤에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러면 상대가 그럴 거 아니야. 야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데뷔를 해야 되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그다음에 선수에게도 끊임없이 이제 계속 뭔가를 하면서 또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지금 전문 치료하는 것들을 네. 맡기고 그랬다며요. 야, 근데 제가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프리미어리그 인저리스를 좀 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 정보에 따르면 네. 살라와 반다이크는 최종 경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네. 파비뉴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조그메스는 좀 힘들다.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관심 있는 살라와 반다이크는 가능성은 있다. 네. 어떨까요? 만약에 몸이 어느 정도 된다면 그래도 저는 그래도 어쨌건 간에 이게 골득실로 뒤집히거나 하는 상황이면 몰라도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살라, 파비뉴, 반다이크만큼은 일단 벤치에 대기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진짜요? 예. 나는 왠지 반다이크는 출전시킬 것 같아. 살라는 근데 왜냐면 벤치에 뒀다가 투입하지 않을까? 마팁 코나테도 충분히 좋은 센터백들이기 때문에 어허. 예, 전 그거 다른데 이제 그가 막 아놀드라던가 뭐 로버트슨이라던가 오늘 경기에서 휴식을 취한 선수들은 다 선발로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살라, 파비뉴, 반다이크만은 벤치에 대기시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 어쨌든 이거는 진짜 아까 했던 것처럼 서로의 어떤 정보전, 심리전, 어쩌면 또 총력전 그러면서도 리버풀은 또 전력의 안배. 예. 어쨌든 38라운드까지 우승 나트도 끌고 가는군요. 예. 1점 차입니다, 여러분. 예. 모든 경우의 수 살아 있습니다. 예.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재밌겠다.